QCSTEM 어떤 곳인가요? QCSTEM은 1987년부터 네. 국내 이제 측량 관련된 이제 위성 측량 장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토탈 스테이션을 공급을 해 오는 업체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드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전시회에 가지고 나와서 지금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측량 기업에서 네. 어떤 드론이 나왔을까요? 측량 기업에서는 당연히 측량하는 드론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역시 네. 네. 측량이라고 하면 사진 측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 네. 사진을 해석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네. 드론들 중에 종류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고정위 형태의 제품들, 얘가 이제 보정이 네.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네. 비행할 때는 보정이처럼 활강 비행을 하는 네. 수직 이착륙 형태 이렇게 두 가지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는 이제 회전이기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센서 네. 스캐너입니다. 네. 레이저 스캐너 굉장히 고가의 네. 라이다 장비인데 요거는 네. 이제 드론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1초에 몇십만 포인트 되는 레이저를 쏴서 네. 지형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형상에 네.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바로 스캔을 해서 바로 형상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바로 형상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취득을 하지만 네네네. 처리를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은 걸린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네네. 오래 걸리진 않고요. 네네. 한 30분, 40분 정도 비행해서 와. 처리하는 데는 1시간 이내? 와, 1시간 이내로 네. 여러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측량을 직접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많이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또 4차 산업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정보 관련된 저희는 이제 측량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빠르게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에 빠르게 소개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국내 적용처를 좀 빠르게 찾아서 이제 좀 더 공간연구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목표를 꼭 이루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